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라운에테 LPBA 챔피언십 2023 스롱 피아비 선수와 김보미 선수의 결승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결승전은 7세트 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길죠. 네. 이제 선수들 사실 집중력을 조금 더 유지를 잘 해주는 선수가 오늘 경기를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오늘 초구 배치 괜찮습니다. 네. 사실 이런 배치라면 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는 게 가장 네, 좋을까요? 지금은 뭐 파란 공을 먼저 공략을 하는 게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파란 공을 이용해서 뒤돌리기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공략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뭐 선택의 폭이 좀 좁기 때문에 직접 맞춰낼지, 한 가지 이제 5 쿠션으로 득점할지, 자,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김보미 선수 직접 시도했고요. 네, 들어갔습니다. 한 점을 올리면서 추가하는 김보미. 키스의 위험도 없는 가장 정석에 가까운 득점을 해냈습니다. 오, 지금 일목적구가 중앙을 좀 넘어갔는데 네. 자세가 나와요. 자, 마지막 키스가 네, 빠지고. 키스 처리가 됐고, 네. 네, 공의 진행 방향 좋습니다. 김보미의 연속 득점. 참 김보미 선수가 사실 뭐 대단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기록들이 있어요. 팀 내에서 퍼펙트 큐를 만들어냈었고요. 또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 기록을 했었고, 지금 시즌이 매 거듭이 될수록 김보미 선수 평균 득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 득점이라면 정상권에 지금 가까운 모습이거든요. 이번 시즌 평균 득점이 0.969. 상당히 높습니다. 자, 지금 이 공을 이렇게 시도를 한 걸로 네. 보여지는데, 네, 약간 수비가 좀된 듯한 진행이 됐네요. 이번에는 실패하면서 스롱 피아비에게 기회를 넘겨줬습니다. 대회전이 아닌 처음부터 이렇게 길게 비껴치는 지금 형태로 어느 정도 이제 뭐 득점 확률은 있긴 하지만 사실 맞춰내기는 쉽지 않았고요. 네. 첫 득점 이후에 지금 공 배치가 아주 좋게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이제 스롱 피아비 선수 직접 시도를 하네요. 지나쳐가면서 공타를 기록하는 스롱 피아비. 노란 공이 하얀 공을 때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얇은 두께로 시작이 됐고요. 네. 좁은 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당점까지 조금 내리는 사용을 했지만 그래도 넘어가는 진행이 됐습니다. 다시 김보미. 자, 김보미 선수도 직접 시도를 하는데 내 공의 당점이 아, 네. 너무 상당한 당점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휘어지는 각도가 좀 크게 만들어졌죠. 네. 당점 사용이 조금 불편한 그런 형태에서 정확하게 지금 맞춰내질 못했어요. 원, 투 이후에 다시 한번 밀리는, 네. 다시 한번 단쿠션 쪽으로 좀 밀고 들어가는 진행이 보였죠. 스롱 피아비가 다시 공격을 시도합니다. 아주 멀리 있는 파란 공의 왼쪽 두께를 이용해서 앞돌리기예요. 자, 너무 코너 쪽이면 위험한데. 오. 스롱 피아비 선수와 김보미 선수의 결승전 경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1세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승부를 예상하기가 어렵고요. 네, 그렇죠.
지금 수롱피아비 선수 첫 득점이 행운의 득점으로 네. 연결이 되면서 자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 경기가 지금 조금 풀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득점 이후에 다시 공격을 시도합니다. 자 거의 세워치기에 가까운 네, 옆돌리기인데 네? 정말 좁은 각을 뭐 회전량을 거의 이용하지 않으면서 각도 형성을 해냈는데 자, 보시면 네, 여기서 살짝 넘어가고 말았죠. 네. 그 옆을 지나가는 노란 공 수롱피아비 선수 뭐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뭐 LPBA 선수들 중에서도 굉장히 스트로크가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 네.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김보미 선수도 최근에 강한 스트로크가 좋아지면서 지금 평균 득점이 많이 올라갔어요. 자, 이 공이 너무 길지 않나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은 길게 공이 빠져나가는 모습. 출발이 되는 내공의 위치가 우선 일목적구보다는 조금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코너 쪽에 약간 넉넉한 진입이 필요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 너무나 코너를 바짝 돌았어요. 고개를 끄덕였던 김보미. 롱피아비 자, 아주 긴 쪽으로 크게 돌렸는데 네,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아 시원시원한 네 스트로크 보기 좋습니다. 네. 스코어는 2대 2 동점이 됐고요. 지금 뒤돌리기는 하얀 공 처리를 좀 잘 해줘야죠. 네, 네. 멋지네요. 수롱피아비의 연속 득점. 딱 코너 반대쪽을 돌려내는 네. 네. 첫 쿠션이 단쿠션에 맞으면 거의 키스 네, 발생이 되는데 반대쪽으로 먼저 잘 보내놓고 내공의 컨트롤 상당히 좋은 지금 또 득점 연결이 되고 있네요. 이제는 수롱피아비가 한 점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점점 경기에 이제 몰입이 돼가고 있는 수롱피아비 선수의 네. 모습인데 이번에는 직접 네. 네 이번에도 놓치질 않습니다. 첫 점을 만들어내는 수롱피아비 스코어는 4대 2. 기본적으로 남자 선수 못지않는 우선 스트로크를 갖고 있다는 게 수롱피아비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거기에 수롱피아비 선수 상당히 용감한 플레이를 많이 해요. 네. 과감하게 시도를 해서 어떤 경우에는 뭐 키스의 위험이 있는데도 과감하게 시도를 해서 뭐 맞춰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죠. 이번에는 파란 공 왼쪽 두께를 이용한 뒤돌리기. 좀 밀림이 크게 발생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놓치면서 다시 김보미에게 기회를 넘겨줍니다. 첫 번째로 일목적구 두께가 너무 두꺼웠기 때문에 지금 목적 구간에 키스도 났고 네. 내공의 밀림이 조금 제어가 잘 되지 못했죠. 네, 큐 끝을 한번 확인해 보는데 큐미스라는 게 뭐 크게 나는 경우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게 살짝 아주 선수만 느낄 수 있는 큐미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큐 끝을 한번 확인을 해봤던 수롱피아비 김보미 선수 원뱅크 시도합니다. 네. 자 걸어치기로 좋아요. 네 들어갔습니다. 김보미 선수가 뱅크샷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4대4 동점. 일목적구 맞은 이후에 내공에 휘어지는 각도가 딱 알맞게 지금 형성이 됐고요.
정말 완벽하게 성공시키는 모습이고요. 네. 오, 상당히 지금 늦은 시간인데도 경기장에 네. 많은 네, 당구 팬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실패했던 좁은 각. 네. 이번에는 맞춰냈습니다. 이번에는 내공의 각도가 휘어지지 않고 거의 뭐 직선 형태로 움직였죠. 중심 약간 아래쪽 방점에서 각도 형성을 시켜냈는데 네. 네. 이제 빠르게 첫 번째 실수를 이렇게 만회하는 득점들 우선 잘 찾아냈습니다. 또 이런 점들이 맞아나가다 보면 자신감으로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경기하는 중간에도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제 테이블 영향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공격하는 방식이 약간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지금 앞돌리기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네요. 이번에는 지나쳐 갔습니다. 출발했던 두께가 조금 얇아 보이기는 했는데 너무 두꺼운 두께가 사용이 되면 파란 공이 또 노란 공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해를 하는데 그래서 조금 얇은 두께 출발이 되지 않았나 보여졌네요. 이어지는 스롱 피아비 공격을 시도합니다. 자, 완벽하게 긴 쪽이에요. 파란 공이 자 하얀 공 쪽으로 네. 네, 키스가 났는데요. 끝내는 파란 공이 네. 득점이 되기 위한 길목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이렇게 길게 시도하게 되면 우선 이제 파란 공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거든요. 먼저 키스가 났고 네. 딱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옆돌리기인데 네. 이제 파란 공을 저 노란 공과 단쿠션 사이로 네, 지금 빼냈어요. 좋습니다. 반향 좋습니다. 파란 공 처리를 정말 잘해주면서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눈에 보이는 저 키스를 빼내고 난 네. 이후에 내공의 움직임인데 좋은 두께로 공략을 참 잘해준 시도가 됐습니다. 지금 이 배치에서는 이제 노란 공을 빗겨내는 경우도 있고요. 자, 김보미 선수는 투뱅크 시도를 하네요. 와! 네. 오늘 뱅크샷 감이 초반부터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저런 자신감 있는 공격들. 지금 회전량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네. 투쿠션 이후에 내공에 나오는 각도를 정확하게 읽어낸 정말 좋은 득점이 또 만들어졌는데 자, 김보미 선수 이 정도면 출발이 정말 너무 잘 되고 있는 결승전이에요. 여기서 더블 쿠션. 네. 이번에는 틈이 있었습니다. 그게 득점으로 연결이 되진 않았지만 지금 이 공격만 해도 김보미 선수가 얼마만큼 연습을 했는지에 네. 대한 부분이 확실히 보이는. 분명히 득점이 안 됐을 시에 스롱페아비 선수에게 조금 어려운 배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공격을 한번 선보였죠. 자, 여기서의 뱅크샷 시도는 네. 여기서 뱅크샷을 지금은 목적구가 맞아도 사실 득점이 되기 어려운 위치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스롱페아비 선수가 좀 강력한 힘을 사용을 했죠. 네. 오히려 너무 강하게 친 게 짧게 진행이 됐던 1점짜리로는 공략이 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스롱페아비 선수의 어떤 또 경기 운도 있는데
좀 차이가 나긴 했지만 반대로 지금 김보미 선수에게 거의 비슷한 배치를 주고 내려갔어요. 네. 김보미 선수는 지금 일목적구가 맞으면 그래도 득점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 반대쪽 두께 진행이 돼버렸네요. 김보미도 맞춰내지 못하면서 스코어는 8대 4. 조금 더 길게 만들어서 노란 공의 왼쪽 두께죠. 자, 지금 이 어려운 배치를 또 어떻게 풀어낼지. 자, 대회전으로 돌려냈는데. 네. 자, 힘은 충분해 보입니다. 역회전으로 올라오는 득점이 지나쳐 갔습니다. 오, 지금 사실 이 정도라면 뭐 득점이 된 거라고도 볼 수도 있는. 네. 정말 근접한 진행이었는데. 정말 끝까지 지켜봐야 했거든요. 와. 거의 뭐 움직임 없이 스쳐 지나가는 네. 네. 그런 장면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김보미 선수가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노란 공을 이용해서 뒤돌리기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내공과 일목적구 간의 이제 키스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신경이 좀 쓰이고 있어요. 네. 목적 구간의 키스는 뭐 크게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키스 빼냈고요. 해결을 네. 잘했네요. 만들어냈습니다. 한 점 추가하는 김보미. 스코어는 9대 4. 적절한 타이밍에 자, 타임아웃 사용도 잘 됐고 정말 정확하게 읽어냈어요. 저 노란 공을 조금 더 위쪽으로 보내는 게 포인트죠. 김보미 선수가 살짝 네, 미소를 보였습니다. 저 미소가 어떤 의미일지. 앞돌리기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연속 득점 김보미. 이제는 1세트까지 한 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NH농협카드 그린포스 앞선 경기에서 조재호 선수가 우선 4강에 네. 진출했는데 응원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기분이 지금 아주 좋아 보이네요. 이번에도 얇은 두께로 컨트롤 해줬고요. 네. 깔끔하게 완성을 시키면서 김보미 선수가 1세트를 먼저 가져갑니다. 네, 기선 제압을 확실히 했던 김보미 선수. 마무리되는 과정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뱅크샷도 참 좋았고 네. 어려운 배치들을 해결해내는 모습까지 보여줬던 자, 1세트였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저 파란 공의 움직임을 확실히 읽어냈어요. 먼저 살짝 보내놓고 난 이후에 지금 같은 키스 타이밍이 또 필요했는데 네. 김범 선수가 깔끔한 마무리까지 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상당히 결승전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출발이 좋습니다. 김보미 선수가 세트 스코어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미 이미래 선수의 뭐 기록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뭐 결승전에서 깨질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보이고 있어요. 뭐 출발했던 김보미 선수 굉장히 좋은 출발을 보였기 때문에 자, 오늘 경기 예측하기 쉽지 않은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2세트는 스롱피아비 선수의 성공으로 시작합니다. 스롱피아비 선수 직접 시도했는데 지금 이렇게 뒤쪽으로는 좀 짧게 빠져나가죠. 네. 초구를 풀어내지 못한 스롱피아비. 네. 블루언젤스의 구단장님. 네.
또 이렇게 수롱피아비 선수를 응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뭐 양 팀의 구단 뭐 관계자분들이 다 나와서 지금 또 이 결승전을 응원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자, 옆 돌리기가 이게 길게가 키스가 났습니다. 네. 지금 충분히 뭐 각도 형성은 해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첫 키스 타이밍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키스는 사실 나중에 이런 선택을 하더라도 빼기가 좀 쉽지 않은 진행이었습니다. 저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네. 자, 소롱피아비 선수 역회전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넣어치기 원뱅크인데요. 지금 자 노란 공이 3 쿠션이 다 됐는데 네. 결국 득점으로 연결이 되지 못했고 자 뭐 지금 진행시킨 걸로 봐서는 자 넣어치기를 바로 시도했던 네.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판단을 했는지가 사실 알아보기 좀 쉽지 않게 키스가 나고 이동이 됐는데 자 김보미 선수에게 오히려 괜찮은 또 뱅크샷 기회가 왔네요. 지금 노란 공을 빗겨 맞아야 돼요. 와. 네. 빗겨치기가 됐는데 득점이 안 됐어요. 워낙 파란 공과 노란 공이 가깝게 있다 보니까 이 공이 오히려 각도가 좀 부족했네요. 네. 좋은 기회를 살려내지 못한 김보미. 다시 스롱피아비의 공격입니다. 네, 좋습니다. 1세트 먼저 한 점을 추가하는 스롱피아비. 팀리그를 뛰는 두 선수의 또 대결이다 보니까 경기장 응원이 네. 대단합니다. 한 점 한 점 뭐 득점 나올 때마다 굉장한 응원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네, 소리가 정말 대단한데요. 자, 수롱피아비 선수 3뱅크예요. 지금 또 하얀 공을 맞춰내는 뱅크샷 시도인데 평범한 속도로는 득점이 조금 어려워요. 약간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반대 득점. 각도를 계산해서 시도해 봤는데 네. 약간 부족했죠. 네. 최근에 이제 마스크 좀 해제가 되면서 PBA 투어에서도 차차히 지금 관중들이 좀 보이고 있고 네. 이번 시즌이 지나게 되면 다음 시즌에는 무조건 이제 관중 동원이 상당히 많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인기가 높아진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현장을 그렇죠. 찾아오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원뱅크 네. 넣어치기로는 조금 어려워 보였고요. 걸어치기 시도를 했는데 두께가 또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바로 키스. 1세트와 달리 아직까지 한 점도 만들어내지 못한 김보미. 옆 돌리기로 긴 쪽으로 시도를 했고요. 네. 득점 됐습니다. 스롱피아비 한 점 추가. 스코어는 2대 0. 뭐 단장님 뒤에
같은 팀원들 모습도 보이고 있고 사파타 선수까지도 사실 나와서 네. 응원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이 뭐 팀리그의 또 위력이죠. 같은 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어에서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는 모습들. 자, 조금 예민한 빗겨치기였는데요. 아, 회전량 전달이 조금 네, 부족했어요. 현재까지 두 선수 모두 좀 시원한 장타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김보미 선수가 1세트 먼저 좋은 출발을 스롱페아비 선수보다 해냈기 때문에 스롱페아비 선수가 조금 살짝 위축이 돼 있는 듯한 지금 공격력이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김보미 선수가 득점을 해줘야 되는데 아, 네. 맞춰냈고요. 드디어 2세트 첫 득점을 올립니다. 참 출발하는 위치가 좋지 못했어요. 내공이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회전을 사용을 하면서 출발이 돼야 되는데 조금 부족했지만 그래도 득점이 됐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옆돌리기. 섬세하게. 자. 오, 네. 네. 들어갔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득점을 바로 만들어내고 있는 김보미인데요. 아, 잘하네요. 굳이 뭐 무리한 두께 사용을 하지 않고 아주 뭐 딱 이동하기 좋은 얇은 두께 형태에서 거의 회전을 이용하지 않았던 각도 형성. 그리고 뒤돌리기로 아, 네. 깔끔합니다. 자, 템포가 조금씩 또 올라오고 있는 네. 김보미 선수. 두 선수 다 지금 연속 득점은 3점인데 사실 김보미 선수가 더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집중도가 지금 조금 더 높게 김보미 선수가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어, 긴 쪽으로 뒤돌리기. 자, 회전량이 석점을 추가했는데 이후 추가 점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에서 끊기면서 자, 스롱페아비 선수에게도 괜찮은 기회가 또 찾아왔습니다. 네. 자, 회전량이 좀 많이 걸려 있다 보니까 3에서 4로 진행이 될 때 상당히 긴 각도로 내려갔어요. 네, 좋은 지점으로 잘 가고 있는 오. 오, 진짜 좋은데. 네. 분명히 득점이 되는 라인으로 진행이 네. 됐는데. 조금 밀고 들어가는 각도가 좀 부족했나요? 마지막에 계속해서 코너 쪽으로 좀 감겨 들어오는 네. 자, 진행이 되고 득점이 안 됐습니다. 스코어는 3-2 김보미가 한 점을 앞서 있습니다. 강하게 지금 이 공도 긴 쪽인데 이 공은 조금 짧아질 가능성이 좀 보여요. 아, 네. 그래도 파란 공에 조금 못 미치게 진행이 됐네요. 옆돌리기 대회전이 좀 쉬워 보이긴 하지만 키스의 위험이 좀 높다 보니까 키스를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 진행이 되는 앞돌리기 대회전. 네. 조금 더 파워 있는 스트로크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또 살짝 빗나가는 또 실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장장단으로 오, 너무 크게 만들어지네요.
수롱 피아비 선수가 조금 득점이 묶여 있는 네. 두 번째 세트. 첫 세트를 좀 빼앗기고 난 이후에 뭔가 잘 안 풀리고 있는 수롱 피아비 선수인데 자,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공격이 사실 수롱 피아비 선수 많지가 않은데 조금 실수가 좀 보입니다. 네. 김보미는 길을 이리저리 찾아보는데 자, 큐의 뒷부분을 들었다는 거는 내공을 와 지금 오. 힘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네. 오. 와. 어, 정말 길게 진행이 됐는데요. 자, 네. 키스도 처리가 됐고 지금 여섯 쿠션을 맞았는데요. 네. 아. 이게 또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첫 번째 키스의 위험이 싹 빠져나가면서 아, 길이 형성이 됐는데 김보미 선수 놀라운 또 득점을 해냈습니다. 아, 지금 너무 많이 밀어냈어요. 네. 옆돌리기였죠. 각도를 조금 좁히기 위해서 두꺼운 두께 그리고 밀어주는 상단 당점에서 출발이 됐는데 코너를 돌지 못하는 딱 그런 각도로 이동이 됐고요. 네. 오늘 응원하시는 분들 경기 끝나고 나면 네, 목이 좀 불편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큰 소리가 계속 나오네요. 완벽하게 옆돌리기 스핀볼. 여기서 이제 회전량이 어디까지 가는지가 중요하죠. 오. 아, 넘치고 말았어요. 네. 방향대로 진행은 계속됐는데 각도가 맞지 않았습니다. 네. 회전이 계속되면서 이동을 했고 지나쳐가는 모습. 3 쿠션 위치에서 뭐 맥시멈 회전으로 득점을 해내야 되는 공격이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오. 네. 김보미도 실패했고요. 회전량이 좀 많이 빠진 진행이었죠. 조금만 더 왼쪽 회전이 전달이 됐으면 거의 뭐 틀림없이 득점이 됐을 텐데 자, 놓쳤고 수롱 피아비 선수의 배치가 결코 쉽지 않게 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뱅크 지금 걸어치기인데 회전량 조절을 정말 잘 해줬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뭐 시도다 보니까 정확한 득점이 잘 나오고 있지 않은 수롱 피아비 선수. 조금 지금 수롱 피아비 선수 답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잘 만들어졌네요. 네. 김보미 선수 다시 한 점을 추가합니다. 더블 쿠션, 장장, 단. 내공에 휘어지는 각도가 뭐 정확하게 알맞게 잘 만들어졌던 더블 쿠션. 단공 배치가 우선 더블 쿠션 시도를 하게 되고 득점이 되면 괜찮게 만들어지는데 네, 지금은 어려움이 있어요. 김보미 선수 타임아웃 요청. 신중하게 살펴보는데요. 뱅크샷 시도를 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파란 공이 맞아도 사실 득점이 확실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회전량 사용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뱅크샷? 와, 아, 지금 노란 공을 두 번 맞았습니다. 네. 쿠션 맞기 전에 맞고 들어갔어요. 공을 먼저 맞았습니다. 네. 이만큼 어려운 투뱅크였죠. 지금보다 조금만 더 얇은 두께에 필요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좋은 시도를 보여줬네요. 김보민 선수로서는 좀 아쉬운 장면이었는데 스롱피아비 선수를 응원하는 최근에 베트남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스롱피아비 선수 덕에 캄보디아에서도 지금 뭐 국내에 당구 유학을 오는 선수들이 좀 있어요. 지금 투어를 뛰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당구를 치는 선수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스롱피아비 선수가 계속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롱피아비 언니 화이팅! 이번에는 고민을 좀 오래 해봤는데 옆돌리기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맞춰냈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넓은 각 옆돌리기를 시도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LPBA 선수들의 기량이 늘었다는 걸 증명을 하는 모습이죠. 두 점을 추가하면서 이제는 한 점 차 승부가 됐습니다. 오, 지금 이 두께는 얇은 두께로. 네. 스롱피아비 선수가 이 정도로 얇은 두께를 노리진 않았는데 저 너무 얇은 두께에 맞았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짧게 친 공이 길게 득점이 될 뻔한 그런 상황이 나올 뻔했습니다. 혹시나 하고 끝까지 한번 바라봤는데 득점이 안 됐고 와 김보미 선수도 정말 만만치 않은 스트로크를 보여줍니다. 와 강하게 시도해서 이번에도 놓치질 않습니다. 저는 출발과 동시에 잘못 맞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게 또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이 됐고요. 그 정도로 스트로크가 좋았어요. 회전량을 끝까지 전달을 시켜줬던 김보미 선수의 아주 매서운 좋은 득점이 나왔네요. 이번에는 빗겨치기. 조금 힘을 빼줬기 때문에 이제 회전량 전달이 끝까지 되는데 득점이 됐네요. 득점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회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약간 각도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힘 배분까지 아래쪽에 좀 틈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긴 했죠. 리버스로 공략을 하지 않을까. 점은 추가했지만 이번에는 실패하면서 자리로 돌아가는 김보미. 리버스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는 각도다 보니까 하단 당점으로 끌어주는 리버스 공략이었어요. 여기서 끌림이 분명히 만들어지긴 했는데 조금 더 휘어지는 각도가 필요했습니다. 뒤돌리기로 이 공을 놓치네요.
사실 수롱피아비 선수가 1세트부터 뭔가 좀 완벽한 집중 상태가 안 되다 보니까 중요한 순간에 지금 실수들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두 선수 다 지금 두 번째 세트는 좀 힘든 과정이거든요. 김보미 선수가 조금씩 더 해주고 있고 자, 이 공이 자, 좀 더 늘어져야 돼요. 네. 아, 공 반 개 정도가 부족한 진행이 됐네요. 저렇게 이목적구 살짝 쿠션에서 떨어져 있기 했는데 뭔가 이제 득점이 되기에는 정확한 진로가 필요했고 선수들이 좀 많이 지금 득점을 해주긴 하고 있습니다만 네. 좀 배치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횡단 자 여기서부터 오.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를 아, 못하네요. 방향이 맞지 않았고요. 오히려 반대쪽으로 마지막 순간에는 더 내려갔어요. 네. 지금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스트로크가 너무 긴 거예요. 네. 오히려 짧게 끊어주는 스트로크를 해야 네. 원, 투 쿠션 이후에 이제 회전이 다 풀리면서 조금씩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워낙 롱 스트로크로 공략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내려가는 회전량이 끝까지 남아있는 거죠. 자, 여기서 오, 지금 너무 많은 끌림을 보여줬네요. 네. 김보미가 공타로 물러났고요. 끌어주면서 단쿠션이 딱 먼저 맞아야 되는데 장쿠션에 먼저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뒤돌리기가 된 거죠. 조금 불편한 자세로 시도해보는 스롱피아비. 앞돌리기를 짧은 쪽으로 시도를 해야 되는데 우선 얇은 두께. 네. 아, 네, 조금 두껍게 맞았습니다. 지금은 뭐 얇은 두께도 필요했지만 또 회전량도 이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뭐 두께에 출발되는 부분이 너무나 컸던 앞돌리기였어요. 오, 여기서 옆돌리기가 아니고 좁은 쪽으로 굉장히 얇은 두께 출발이 돼야 돼요. 네. 아, 안 되죠. 뭔가 지금 딱 눈에 보이는 공격을 하고 있긴 한데 김보미 선수도 조금씩 네, 착각이 되는 그런 공격들이 좀 보입니다. 지금 짧은 각은 굉장히 얇지 않고서는 사실 나오지 않는 각도. 안쪽으로 지금 출발이 돼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죠. 확실히 두 선수 모두 흔들리고 있고요. 네. 김보미 선수가 조금 앞서가다 보니까 오히려 김보미 선수도 지금 상당한 떨림 속에서 네. 지금 뭐 경기하는 모습이 조금 보이고 있고 지금 수롱페아비 선수는 네 전혀 조금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공격들이 보입니다. 타임아웃을 사용했고 무조건 이제 득점이 되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데 자, 얇은 두께 네. 네. 아, 네.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고민을 해보다가 네, 확실하게 얇은 두께에서 정확한 쓰리 쿠션 네, 선택도 잘 해줬고 득점까지 연결이 잘 됐습니다.
자, 지금 뱅크샷 시도인데요. 오, 플러스 형태로 진행을 시키나요? 뱅크샷? 나오지 않는 각도인데. 네. 참 두 공의 위치가 절묘한 지점에 네. 지금 배치가 돼 있네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각도로도 사실 조금 부족해 보이고 지금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려내는 지금 같은 각도는 전혀 또 맞춰내기가 어려운 아예 네. 없는 각도 지금 만들어내는 각도로 시도를 해봤었는데 여기서 김동희 선수도 키스가 나면서 네.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김보미 선수의 대회전도 평범한 대회전으로는 득점이 안 되는 위치였죠. 여기서 키스가 빠지더라도 마지막 이제 또 득점 바로 되기 전에 키스의 위험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던 대회전. 뱅크샷 만들어내면서 순식간에 7대7 동점이 됐습니다. 수롱피아비 선수가 지금 2세트 들어서 연속 득점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았네요. 네. 모두 단타 득점인데 자, 이 뱅크샷으로 조금 더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연속 득점이 나와줘야 되는 시점이에요. 자, 지금 대회전 자, 키스의 위험이 있죠. 자, 키스를 빼내긴 했는데 짧아질 수도 있어요. 네. 오, 네. 아. 맞춰냈습니다. 이제는 스롱피아비가 역전에 성공했고요. 이렇게 2세트를 스롱피아비가 가져가게 된다면 다시 승부는 원점이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당시에 이제 스롱피아비 선수가 조금 더 자기 기량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네. 만들어지는데 아직까지는 마무리까지 점수가 좀 남아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포쿠션으로 오, 쓰리 쿠션인가요? 와. 놓치질 않고 넉점을 올리는 스롱피아비. 뭐 좁은 각에서 살짝 휘어지는 각도가 나오면서 네 직접 득점 만들어졌네요. 분위기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트 마무리 질 수 있는 뱅크샷. 끝내기. 아. 두 점을 남겨놓고 마무리 짓지 못한 스롱피아비. 붙어있는 공을 이렇게 공략할 때는 조금만 두께가 두껍게 맞아도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네. 스롱피아비 선수도 두께가 맞는 순간에 네. 지금 실패한 어느 정도 직감을 했던 그런 진행. 오, 지금 짧아요. 네. 김보민 선수는 9이닝에 7점을 만들어 놓고 지금 네. 공타가 네. 5번이나. 자, 조금 안 풀리고 있는 김보민 선수의 또 모습이 2세트에 나오고 있네요. 손에 땀이 좀 막 나기 때문에 긴장이 되죠. 네. 첫 결승인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자, 충분히 내려오나요? 네. 네. 맞춰냈습니다. 세트포인트. 이제 스롱피아비 선수의 2세트 세트포인트.
2세트가 어느새 15이닝까지 왔고요. 네. 승부가 길어지고 있죠. 자, 배치가 좀 쉬워 보이지 않는 배치예요. 옆돌리기 공격인데 이제 파란 공의 움직임을 먼저 만들어내고 내공의 진로가 자 여기서 키스는 확실하게 빠졌고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스롱피아비 선수가 2세트를 가져가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려뒀습니다. 네, 2세트도 어떻게 보면 김범희 선수가 가져갈 수 있었던 좋은 찬스가 좀 여러 번 있었는데 좀 마무리가 좀 힘들었어요. 네. 이렇게 스롱피아비 선수가 다시 살아나고 있네요. 계속 이어졌던 공타가 김범희 선수는 참 아쉬울 것 같거든요. 네. 또 뭐 이렇게 결승전이 또 치러져야 더 재밌는 네, 결승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네,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스롱피아비의 모습입니다. 세트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3세트 김범희 선수의 성공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김범희 선수가 1세트에 정확하게 맞춰냈는데 자, 지금 흐름이 좀 바뀌었단 말이에요. 김범희 선수 상당히 신중하게 초 공략을 하고 있네요. 네. 네. 지금은 또 회전량을 너무 줄여준 시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 빼는 처음에는 완벽하게 맞춰졌었는데 네, 지금 내공의 밀림도 좀 보였고요. 참 경기란 게 당구 경기가 이렇게 흐름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네. 같은 초구 배치고 이렇게 또 공략을 하는데 어떨 때는 성공이 되고 또 어떨 때는 실패가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당구 네? 이런 거 보면 사실 득점이 안 되는 모습이 계속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요. 아, 스롱피아비 선수 자신감 있게 뒤돌리기. 두 공이 거의 같은 쪽으로 오고 있었는데 키스 나지 않고 내 공만 딱 득점이 되는. 자, 스롱피아비 선수가 지금 같은 저런 득점들이 사실 좀 자주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감하다. 뭐 전혀 신경을 좀 덜 쓰고 공략을 하는 게 득점이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와. 키스가 났습니다. 여기서 흰 공과 노란 공이 딱 만났고요. 네.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네. 100점 성공 김범희. 이목적구 저 노란 공의 위치가 코너보다는 좀 길게 배치가 돼 있었는데 아우 김범희 선수 과감하게 또 하나 해결을 했습니다. 득점이 되고 난 이후에는 또 어렵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자 짧게가 파란 공 옆을 지나쳐 갔습니다. 시도는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끌어주면서 지금 짧은 쪽으로 각도 형성을 시켜봤는데 네, 정말 거의 근접했지만 득점이 안 됐어요. 타임아웃. 스롱피아비 3세트에 타임아웃을 이르게 불러봤는데요. 네.
굉장히 어려운 배치인데 지금 타임아웃을 상당히 일찌감치 사용을 했고요. 네. 자, 어떻게든지 코너 쪽에 있는 파란 공을 이용해서 자, 뱅크샷 시도를 할 걸로 보여지는데 아, 오, 이 공이 자, 오, 진행이 계속해서 오, 내려옵니다. 되는데 와, 이렇게 득점이 되네요. 네. 고개를 숙였던 스롱피업이 네. 행운의 득점이 뱅크샷으로 나왔습니다. 아, 절묘한 지금 득점이 됐어요. 공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 득점으로 회전량이 살짝 오른쪽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아, 자, 김범희 선수로서는 좀 흔들릴 수 있는 뱅크샷 득점이 나왔고요. 와, 여기서 키스 나지 않고 네. 김범희 수롱피아비 선수가 노렸던 건 이제 투뱅크였는데 사실 투뱅크가 너무 얇게 진행이 되면서 득점이 행운의 득점이 나왔고 지금 이 대회전은 또 너무 얇은 두께 출발이 돼버렸네요. 뱅크샷을 노려보는 김보미 선수. 아, 아. 뒤쪽으로 오 됐어요. 네. 아, 김보미 선수도 행운의 득점. 네. 바로 갚아주는 행운의 득점이 나오네요. 지금 노란 공을 먼저 노렸는데 네. 노란 공이 맞지 않았거든요. 지나쳐 갔고 파란 공을 네. 맞춰냈는데 여기서 파란 공을 빗겨내면서 지금 같은 또 행운의 득점. 절묘한 득점이 지금 두 선수에게 한 차례씩 오고 갔습니다. 네. 자, 리버스. 아. 두 선수가 나란히 행운의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스코어는 3대 3이고요. 자, 스롱피아비 선수의 노란 공의 위치가 옆돌리기를 하기에는 좀 어렵게 배치가 되다 보니까 원뱅크 시도라네. 자, 회전량이 잘 걸려 있어요. 네. 좋습니다. 각도 완벽했습니다. 9이닝 연속으로 뱅크샷 올리는 스롱피아비. 두꺼운 두께로 정확하게 밀어줬던 뭐 각도 형성 너무나 잘 됐고요. 네. 자, 대회전인데 내공이 먼저 나가야 되는 대회전입니다. 아, 아. 지금보다 좀 얇게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공간이 워낙 좁죠. 두께가 좀 더 맞은 네, 진행이 되면서 바로 키스가 났죠. 두꺼운 두께로는 빼낼 수가 없었던 또 그런 배치다 보니까 자, 스롱피아비 선수도 조금 아쉬워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 지금 앞돌리기 좋아요. 네. 네. 놓치지 않습니다. 김보미 다시 한 점 추가. 스코어는 5대 4. 정말 어려운 앞돌리기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뭐 뒤돌리기 옆돌리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김보미 선수도 뱅크샷. 아. 김보미 선수의 자, 공 하얀 공도 여기서 휘어졌죠? 네. 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게 휘어지지 않는 속도로 좀 공격이 돼줘야 되는데 자, 뭐 형태에 대한 어떤 이해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이제 득점 확률이 조금 높아지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놓치고 있어요. 내공 줄여주면서 네, 정확하게 득점을 해냅니다. 드롱피아비 한 점 추가하면서 두 점을 앞서 나갑니다. 확실히 스롱피아비 선수가 위기 그 관리 능력이 정말 뛰어난 선수. 네. 좀 LPB의 무대에 좀 늦게 스롱피아비 선수가 이렇게 합류를 했는데 네. 지금 시즌 3승 네, 지금까지 통산 3승을 만들어냈고요. 또 2세트 후반부에 살아난 이후로 3세트에 공타 없이 경기를 치르고 있거든요. 경기가 살아난 스롱피아비 선수다 보니까 지금 매 이닝 점수를 올려주고 있는데 스롱피아비 선수도 지금 오늘 결승전이 좀 쉬운 결승전은 아니에요. 김보미 선수가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조금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돌리기로 김보미가 맞춰내면서 스롱피아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꺾어주는 얇은 두께에서 아, 당점 사용 제대로 됐네요. 네. 이제 두 선수 기록만 놓고 보면 스롱피아비 선수가 모든 기록에서 다 앞서 있어요. 그렇지만 김보미 선수가 딱 하나 앞서 있는 게 있는데 장타. 네. 장타 능력이 스롱피아비 선수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자, 대회전. 지금 아주 좋은 각도로 출발이 됐는데 오. 힘이 문제죠. 힘이 끝까지 닿으면서 이제는 스롱피아비와 동점. 김보미 선수도 기본적인 뭐 스트로크 능력은 이제 갖춰져 있는 여기에 이제 정확도 이런 부분만 좀만 더 늘어나면 굉장한 선수가 될 텐데 아 여기서 이 옆돌리기 너무 아쉬운 장면이네요. 네. 두께와 회전값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못하면서 네, 아쉽게 빠져나가는 네, 장면인데 지금 같은 옆돌리기에선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죠. 끌어주면서 대회전으로 네. 지금 회전량은 참 잘 걸려 있는데요. 크게 돌아서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 지나쳐갔네. 네. 정말 먼 거리를 돌아서 이렇게 왔는데 딱 득점이 안 되는 네, 네. 지점으로. 마지막에도 회전량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아, 김보희
선수가 뱅크샷을 만들어내면서 이제는 두 점을 앞서 나갑니다. 저는 왼손으로 딱 자세를 잡길래 네. 좀 불안했었는데 아, 이 공을 끌어줬습니다. 거의 뭐 오른손과 버금가는데 굉장한 스트로크로 뱅크샷 득점. 김범희 선수 그래서 표정이 좀 안 바뀌는 게 다행이에요. 네. 네.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사실 표정 변화도 생기고 굉장히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데 네, 살짝 보이긴 했네요. 잠시 아쉬워했다가 자리로 들어가면 다시 표정을 네. 숨기는 김보미 선수고요. 오, 여기에서 앞돌리기로 네. 네. 만들어냈습니다. 송피아비. 지금 선택은 네. 경기에서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선택이긴 한데 득점 확률이 적은 앞돌리기, 그것도 회전을 이용한 앞돌리기 공격이었고요. 다음 공 배치를 만들어내는 것과 수비까지 겸비한 시도였는데 정확한 득점이 됐네요. 그리고 비껴치기로 오. 두 선수 지금 3세트 들어서는 네. 공타가 딱 한 번씩 있었고요. 두 선수 득점해내는 과정까지는 좋은데 연결이 조금 미숙한 부분. 네. 그만큼 긴장이 두 선수가 다 되고 있는 모습이 자, 이 3세트를 어떤 선수가 가져갈지. 원뱅크. 오, 원뱅크 시도가 아니고 비껴치기네요. 네. 와, 맞춰냅니다. 이렇게 한 점을 다시 추가하면서 김동희 선수가 두 점을 앞서 나갑니다. 자, 좀 전 배치에서는 원뱅크 넣어치기도 굉장히 좋아 보였던 네, 배치로 봤는데 김보미 선수가 아, 처음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노리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옆돌리기인데요. 아, 처음부터 긴 쪽인데 네. 네. 득점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트포인트 인보비. 지금 득점이 조금 얇게 맞으면서 아, 나머지 한 점 쉽지가 않아요. 또 예민하게 비껴치기도 가능해 보이긴 한데 자, 비껴치기 선택인가요? 네. 그렇지만 넘어갔네요. 한 점을 남겨두고 이번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지금은 내공의 각도가 회전량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려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전을 이용을 했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조금 더 많은 회전이 작용이 됐던 김보미 선수인데 여기에서 스롱피아비 선수 원뱅크 기회가 왔습니다. 두 점을 순식간에 추가하면서 김보미에게 3세트를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스롱피아비. 두 선수의 경기 참 네,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데 네. 김보미 선수 그 마지막 득점을 해내지 못하는 순간에 지금 같은 이런 배치들
경기를 더욱더 재밌게 끌고 가고 있는 오늘 두 선수의 모습. 아, 지금 이 정도라면 스롱피아비 선수가 또 해낼 수 있는 배치죠. 네. 김보미 선수가 한 점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스롱피아비가 따라 붙었고 이제는 스롱피아비의 세트포인트인데요. 아우, 지금 다시 보여주는 장면인데 아, 저는 마지막 점수를 네, 순간적으로 참나 했습니다. 네. 네. 이제 그 진짜 마지막 한 점을 향해서 스롱이 시도합니다. 자, 지금 키스를 빼내야 되고요. 아, 쿠쿠션. 네. 네. 두 선수 모두 한 점씩을 남겨둔 3세트. 스롱피아비 선수 마지막 1점인데도 네. 아, 저 자신감 있게 스트로크하는 모습은 네. 자, 정말 대단합니다. 득점이 되지 않았죠. 투쿠션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네. 마지막 한 점을 확실하게 해내려고 했던 그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김보미 선수 중요한 순간 마지막 한 점을 위한 타임아웃. 지금 뭐 결정은 한 것 같은데 네. 누가 먼저 한 점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와, 여기서 이 공을 세워치기로 아, 김보미 선수도 투쿠션. 네. 기회는 다시 스롱피아비에게 넘어갔고요. 그나마 이제 두께를 이용한 뭐 각도 형성을 최대한 해보려고 했는데 아, 이렇게 투쿠션 아쉽네요. 그리고 이제 공이 풀렸어요. 네. 아, 내 공의 진로만 잘 만들어주면 무난히 득점할 수 있는 뒤돌리기. 자, 처음부터 5 쿠션으로. 네. 아. 이렇게 스롱피아비가 그 한 점을 마무리 지으면서 3세트를 가져갑니다. 아, 김보민 선수로서는 또 너무나 아쉽게 네. 이렇게 패하는 3세트가 됐고요. 아, 스롱피아비 선수 네, 대단하죠. 무섭게 따라 붙었고 결국 세트포인트를 같이 만들어냈고요. 그렇습니다. 역시 뭐 이 선수가 왜 3승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마지막 득점까지. 네. 김보미 선수가 오늘 우승하기 위해서는 이 스롱피아비 선수를 사실 뛰어넘어야 됩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경기 펼치고 있네요, 두 선수. 가장 뜨거웠던 3세트였습니다. 스롱피아비 선수가 세트 스코어 2-1로 앞서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세트에서 그 보여줬던 공격력들이 조금씩 살아났던 3세트인데 자, 이제 4세트 스롱피아비 선수의 촉으로 출발이 되네요. 네. 첫 번째 초구 공략은 놓쳤죠. 과연 이번에는 초구를 풀어낼 수 있을지. 네, 맞춰냈습니다. 조금 더 강한 임팩트를 사용하면서 지금 뭐 회전량도 충분히 실어줬어요. 파란 공의 오른쪽 두께 네. 옆돌리기 시도합니다. 오, 옆돌리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 완벽합니다.
불과 이 LPBA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지금 같은 이런 스핀볼 형태의 공은 대부분 좀 남자 선수들의 약간 전유물이었어요. 네. 강한 파워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웬만한 LPBA 선수들 지금 정상권에 있는 선수들은 사실 잘 맞춰냅니다. 자, 출발부터 긴 쪽으로 자 오, 네. 이번에도 옆돌리기로 맞춰내는 스롱피아비 아, 스롱피아비 선수가 정말 경기장을 뜨겁게 네. 네. 지금 달궈주는 모습인데 이 멋진 득점들이 나올 때마다 지금 관중들의 함성 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어요. 지금 스롱피아비 선수가 첫 이닝에 석점은 처음인데요. 네. 자, 지금은 횡단이죠. 오, 네. 네. 자, 여기서 행운의 득점까지. 네.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일목적구 두께를 맞춰내면 파란 공이 하얀 공 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네. 없거든요. 아주 세밀한 두께를 사용을 하거나 출발부터 설계를 조금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스롱피아비 선수는 저런 부분을 조금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를 하고 이렇게 또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네. 저런 부분을 이제 자신감으로 표현해야 될지 자, 뭐 경기의 운까지도 사실 선수의 몫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4세트 첫 이닝부터 장타를 만들어내는 스롱피아비입니다. 자, 오늘 두 선수의 경기 중에 첫 네. 네, 장타가 나왔네요. 확실하게 4세트를 주도하고 있는 스롱피아비. 원뱅크로 뱅크샷? 네. 네. 와. 연속 7득점. 오. 응원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네. 와, 힘 있는 뱅크샷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지금 딱 표현이 맞는 그런 득점이었어요. 힘 있는 원뱅크였죠. 네. 지금도 평범하게 그냥 넣기보다는 다시 한번 원뱅크인데요. 자, 계속해서 따라가는데 자, 파란 공이 오. 와. 오. 득점이 안 됐네요. 와, 지금 이 득점이 나왔더라면 정말 퍼펙트 큐에 또 근접한 네. 네, 점수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진행 방향은 참 좋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키스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득점을 한번 기대해 볼 만했는데 아쉽네요. 스롱피아비도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네, 7득점 아, TSF 네, 프라다 대표님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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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트 큐가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한 네. 뭔가 아쉬움이었나요? 네, 안도였나요? 이제 김보미의 첫 이닝. 아. 김범희 선수가 자 무리한 원뱅크 시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첫 이닝부터 점수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부담이 됐을 법했는데요. 지금 원뱅크는 뭐 정상적인 회전량으로는 맞춰낼 수가 없는 그런 위치였는데 지금 거의 뭐 12시 당점 쪽에서 약간 역회전도 들어가 보였고요. 강하게 밀어서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했죠.
아, 스롱 피아비 선수에게 배치가 에 너무 괜찮은 배치. 네.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 없이 해결해냅니다. 침착하게 다음 공 배치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코너 쪽으로 살짝 휘어지면서 진입이 돼야 돼요. 네. 이번에도 득점 성공. 스롱피아비 연속 득점이 나왔고 스코어는 9대 0. 경기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스롱피아비 선수는 지금 네.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고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네, 뭔가 김보미 선수가 이제 그 초반 딱 1세트까지만 사실 기세가 좋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상당히 지금 차이가 나는 경기력이 자 김보미 선수로서는 지금 위기 상황이 닥치고 있네요. 네, 지금도 두껍게 정확합니다. 네. 4세트 들어서 스롱피아비가 2이닝 만에 세트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뭐 스롱피아비 선수 뭐 아직까지는 네, 우승 자리를 내줄 수 없다는 네,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2이닝 만에 지금 4세트 세트포인트가 됐고요. 네. 앞돌리기죠. 오, 좋아요. 출발과 동시에 득점이 됐어요. 네. 아, 스롱피아비가 4세트까지 가져갑니다. 그만큼 지금 이 4세트에서 보여줬던 스롱피아비 선수의 득점들이 정말 완벽한 득점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스롱피아비 선수 응원이 너무 지금 강하다 보니까 약간 네. 뭔가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것도 좀 귀여운 모습이네요. 4세트는 2이닝 만에 깔끔하게 11점을 올린 스롱피아비. 네, 벌써 우승을 좀 일찌감치 직감을 하고 있나요? 네. 이렇게 세트 스코어 3대1로 스롱피아비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3대 1. 이제는 5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아, 수세에 몰렸는데 이제 김보미 선수가 또 해내야죠. 토구를 풀어내는 김보미. 두 선수 다 뭐 기록에서 상당히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하이런도 두 선수가 똑같습니다. 10점씩이에요. 네, 맞습니다. 퍼펙트 큐 딱 전까지만 네, 만들어냈던 두 선수인데 아, 오늘 뭐 퍼펙트 큐가 사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 오. 갑자기 이제 초능력 같은 네. 분명히 그런 경기력이 나오거든요. 김보미도 5세트 초반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점은 상당히 또 김보미 선수를 업되게 할 수 있는 좋은 득점이 됐습니다. 지금 배치가 살짝 고민이 되는 배치인데 자, 얇은 두께로 나가면 자, 가능해 보여요. 네, 그렇죠. 코너를 네, 좋습니다. 돌아서 득점까지. 지금 회전량이 살짝 좀 많이 걸려서 조금 길어지는 진행이었는데 그래도 파란 공 득점이 됐습니다. 네.
득점 이후에 이제 내공이 조금 단쿠션에 좀 붙어 있고 자,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빗겨치기로 집어넣기에는 공간이 좀 좁아요. 뱅크샷이요. 아, 원뱅크 시도를 했는데. 득점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김보미 선수가 이제 직접 노리는 원뱅크다 보니까 좀 두껍게 각도 형성을 시켜줬죠. 자, 뭔가 세트가 끝난 이후에. 네. 그렇군요. 네. 네. 같은 팀원들, 네. 뭔가 조금 응원을 해주는. 네. 네. 주고받았던 김보미. 뭔가 자신감을 불어주는 그런 멘트를 해줬을 거예요. 네. 스롱피아비도 놓치지 않고 한 점을 추가합니다. 스롱피아비 선수 항상 루틴이 자세를 잡는 과정이 상당히 신중하죠. 네. 그만큼 두께에 대한 네, 미스를 덜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커요. 자, 길게 이 공이 네. 아주 다이렉트로 딱 쓰리 쿠션 득점이 될 뻔했습니다. 네. 자세를 잡고 난 이후에는 사실 이렇게 자세 유지가 좀 더 필요한데 그런 기본적인 부분도 스롱피아비 선수 좋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김보미 선수에게 뭔가 좋은 네. 배치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배치를 살려내고 있는 김보미고요. 무조건 지금 뭐 김보미 선수는 나머지 세트들을 다 따내야만 네. 지금 우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지금 한 세트부터가 지금 필요해요. 굳이 파란 공 붙어 있는 공 선택을 하지 않고 자,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만 길게 자 여기서 회전이 있어야 돼요. 네, 네 맞춰냈습니다. 계속해서 득점을 올리는 김보미. 아주 섬세한 지금 앞돌리기. 네. 지금 이런 득점들 연결이 잘 되면 자, 경기가 좀 의외로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자. 좋네요. 네. 이번에도 석점을 추가했고요. 스코어는 6-1. 아, 4세트에서는 스롱피아비 선수의 그 네. 득점 장면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김보미 선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5세트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연속해서 3득점씩 네. 지금 해주고 있고 지금 이 배치에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또 세워치기인가요? 네, 아주 이번에는 각도가 정확했어요. 네. 네. 와, 이제는 넉점을 추가했습니다. 아, 그 3세트 마지막 한 점 남았을 때 네. 지금 이 선택을 했었는데 그때는 투뱅크였고 그렇죠, 투쿠션으로 맞았었죠. 아, 지금은 정확하게 네, 득점이 됐어요. 네. 김보미 선수가 네, 지금 응원하시는 분들의 뭐 가만히 내비두지 않는 네, 멋진 득점들. 자, 여기서 키스가 네. 하지만 넉점을 올리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보미입니다.
회전량이 좀 살아서 또 득점이 될 수도 있었는데 네. 목적 구간에 키스가 먼저 나버렸네요. 아, 수롱피아비 선수는 이제 굉장히 창의적인 뱅크샷 시도죠. 단단장으로 내려오는 오, 오. 회전량이 너무 많이 걸렸는데 네. 역방향 출발을 하면서 회전으로 각도를 단단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회전량이 좀 많이 꺾였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우선은 5세트 김보미가 앞서 나가고 있고요. 김보미 선수 자, 이 공이 네. 공도 들어갑니다. 멋집니다. 네. 와, 지금 이 비껴치기 딱 출발하는 순간에 맞을 것 같은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득점까지 정말 놀라운 득점을 또 해냈어요. 아. 그리고 다음 공이 네, 이 정도면 포지션 플레이가 됐죠. 자, 노란 공 오기 전에 내공이 그렇죠. 했고. 오, 오 마지막에 반대쪽 맞으면서 네. 김범이 연속 득점 스코어는 9-1. 아, 저 꺾이지 않는 마음. 네, 김범이 선수에게 보였는데. 지금 딱 필요한 네. 그런 말이 아닌가 싶은데 저 수세에 몰려 있긴 하지만 김범이 선수 보여줄 거 다 보여준다면 경기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 지금 5세트 4세트에 수롱피아비 선수가 보여줬던 거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아, 아 여기서 끝내기가 되지 않았네요. 두 점을 남겨놓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지금 김보미 선수 폭발적인 득점력이 한번 나와줬어요. 마지막에 이제 그 뱅크샷은 조금만 더 신중을 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자, 득점이 되지 않았고 수롱피아비 선수 오, 오 네. 네. 맞춰냈네요. 7점 차가 됐는데 김보미 선수가 지금 같은 이런 공격력을 한번 보여주니까 네. 수롱피아비 선수 지금 득점이 살짝 흔들렸잖아요. 경기라는 거는 두 선수가 이렇게 하는 경기는 한 선수가 뭐 일방적일 수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쫓아주는 선수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또 추춤합니다. 네. 오히려 쫓아가는 선수가 좀 편할 때가 있어요. 참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그렇죠.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원쿠션 지점 네. 지금 맞춰내지 못하면서 바로 이렇게 경기력에 드러나거든요. 수롱피아비 선수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니까 네. 뭐 제대로 공격이 되지 못했던 자 모습이 나왔고 김보미 선수는 괜찮은 배치를 또 받았습니다. 네. 뒤돌리기가 양쪽으로 다 공격이 가능한 배치인데 아주 시원하게 뒤돌리기로 한 점을 추가한 김보미 5세트 세트포인트 첫 번째 키스를 네. 조금 위험하게 빼내긴 했는데 그래도 뭐 내공의 탄력을 주면서 각도를 조금 좁혀냈습니다. 마지막 한 점을 남겨두고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우선 두 공이 모여 있는 상태고 조금 멀리 배치가 돼 있죠. 자,
뱅크샷으로 시도해봐도 되는데 아, 어떤 공격을 할까요? 직접 네, 직접 시도하네요. 중심 거의 뭐 중심에 가까운 당점에서 아, 내 공을 너무 네, 죽여치는 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김범희 선수가 노렸던 두께보다는 너무 두꺼운 두께에 맞았어요. 자, 쫓아가야 되는 스롬피아비 선수는 지금 뱅크샷을 한번 바라보고 있는데요. 세트를 가져가려면 아홉 점이 필요한 스롱피아비. 뭔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지금 투뱅크 또 시도를 합니다. 네. 지금은 그렇죠. 맞춰내기만 해서는 득점이 안 되기 때문에 회전량을 조금 사용을 하고요. 투쿠션 이후에 하얀 공을 걸어주는 각도가 필요했는데 네. 자, 득점이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맞지 않은 게 지금 김보민 선수에게는 배치가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일목적구 두께 맞춰내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키스가 오! 와! 아! 와, 이렇게 행운의 득점으로 5세트를 마무리 짓는 김보미 선수. 네. 아, 또 아, 김보미 선수에게 점. 이런 행운이 네. 네. 너무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는 네. 한참을 바라봐야 했던 그쵸. 마지막 한 점이었는데 딱 첫 번째 키스가 났을 때 득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득점이 되지 않고 또 빠져나가는 순간에 다시 한번 밀어주는 네. 자, 행운의 득점. 아, 이렇게 또 김보미 선수가 분위기를 바꿔냈습니다. 아, 6세트 굉장히 재밌어지고 있는 두 선수의 경기 네. 상당히 재밌게 흘러가네요. 네, 세트 스코어 3-2로 현재까지는 스롱피아비가 앞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완전히 이제 5세트에 해소가 되면서 네. 김보미 선수 쪽으로 이제 분위기를 바꿔냈는데 자, 이 촉구가 또 상당히 중요하죠. 네. 오늘 뭐 같은 공격으로 계속해서 초구 공략 해주고 있는 두 선수. 네. 스롱피아비가 초구를 풀어냅니다. 4세트에서 출발과 동시에 7점을 만들어냈던 스롱피아비 선수인데 오늘 뭐 초구 공략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다음 공도 굉장히 좋게 만들어졌네요. 오. 6 세트도 초반에 타임아웃을 요청하는 스롱피아비. 자세를 잡으려다가 한번 풀어봤죠. 지금 옆돌리기 배치인데 뭔가. 네, 파란 공의 위치가 코너에서 살짝 짧은 쪽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로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봤습니다. 5 쿠션이냐, 3 쿠션이냐를 설계를 하는 거죠. 네, 3 쿠션으로. 네. 네. 연속 득점을 올리는 스롱피아비. 오늘 일찌감치 타임아웃 사용을 했을 때 네.
우선 득점이 잘 됐어요. 연결이 잘 되고 있고 확실하게 이제 경기 흐름을 바꿔내는 능력이 상당히 스롱피아비 선수 좋습니다. 아, 지금 코너 바짝 돌려내고 자, 이 득점까지 네. 네. 멋진 득점. 지금 이 옆 돌리기도 분명히 키스 네, 위험이 있거든요. 아. 잘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공의 진로가 네. 너무나 또 완벽하게 만들어냈어요. 파란 공을 끌어주면서 앞돌리기죠. 와, 순간적으로 오. 스트로크. 와. 진행 방향이 완벽합니다. 스롱피아비 넉점 추가. 두 선수 정말 무섭네요. 네. 오늘 뭐 진정한 결승전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뭐 4세트부터는 두 선수가 뭐 주거니 받거니 엄청난 공격력이 지금 폭발을 하고 있어요. 세트 경기에 가장 뭐 정석적인 네. 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 뒤돌리기로 오. 오. 네. 머리. 아, 스롱피아비 선수도 큐끗이 네, 매섭습니다. 지금 뭐 하얀 공의 움직임은 전혀 뭐 신경 쓰지 않고 네. 내 공의 움직임에 정말 집중했던 거의 득점 지점까지는 갔지만 아쉽게 빠져나갔고 김범희 선수의 첫 번째 공격 자 빗겨치기인데 자 회전이 네. 오, 네. 김보미도 첫 득점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또 두 선수가 네, 불이 붙었어요. 네. 김보미 선수 정말 성장 많이 했네요. 최근 LPBA 선수 중에 두드러진 성적을 내는 선수들이 딱 두 명이 지금 보이죠. 김보미 네. 선수와 백민주 선수. 백민주 선수를 앞선 네, 4강전에서 네. 꺾어냈는데 역시 김보미 선수도 참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플레이를 가져가고 있는 김보미인데요. 네. 지금도 얇은 두께에서 회전량을 이용했던 네. 그러다 보니까 3 쿠션의 위치가 좀 짧게 보였는데 지금 정확하게 노란 공으로 찾아갔어요. 아 지금은 조금 빨라요. 네. 네. 코너를 바짝 돌려내야만 사실 득점이 되는 빗겨치기다 보니까 회전량 줄여주고 출발도 너무 좋았는데 너무 코너에 네. 거의 뭐 찍히듯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네. 득점이 안 됐습니다. 밀어치기로 오. 키스가 나면서 네. 득점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키스가 나지 않았더라면 또 내공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죠. 네. 여기서 밀고 들어갔고 회전량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한번 득점을 노려볼 수도 있었던 진행인데 스롱피아비 선수 쿨하게 네, 자리로 들어가네요.
놓칠 수 없는 옆돌리기 매치. 네. 자, 말씀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점 추가하면서 이제는 한 점 차. 김보미 선수 득점이 되는 과정이 완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득점과 포지션이 같이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동점까지 노려보는데 자, 여기서는 무조건 득점을 위한. 네. 뭔가 포지션을 위해서 또 시도를 하려다가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득점을 노렸던 김보미 선수. 전 득점이 돼야 뭐 다음 공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빠른 선택 그리고 좋은 득점 지금 해냈고요. 자, 빗겨치기. 자, 조금 두꺼웠어요. 자, 힘이 빠지면서 내려오는데 아, 살짝 넘어가네요. 네. 일찌감치 앞쪽으로 조금 밀림이 보였죠. NH농협카드 그린포스의 김민아 선수 그리고 김현우 선수까지 뭔가 열심히 대화를 하고 있네요. 네. 자, 지금 하얀공 하얀공 아, 아 마지막에 딱 걸립니다. 키스가 나면서 진행 방향을 바꿔놨습니다. 스렁피아비 선수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금 키스가 났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는 김보미 선수의 득점 여부에 따라서 네. 또 이런 팽팽한 상황이 바뀔 수가 있어요. 김보미 선수의 배치가 쉽지만은 않네요. 노란 공을 네, 빗겨치기로. 네. 네. 하지만 김보미 선수 공타로 물러나면서 스코어는 여전히 4대 4. 김보미 선수가 마지막 세트까지 끌고 갈지 네. 뭐 두 선수 너무나 팽팽하기 때문에 네. 자, 지금 경기가 굉장히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아. 스롱피아비 선수 뱅크샷 시도할 때 정말 과감합니다. 지금도 처음부터 아주 긴 쪽으로 노려봤는데 공 한 개 반 정도가 짧게 진행이 됐던 조금 아쉬운 모습이고 우선 김보미 선수의 배치가 쉬운 배치가 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 네. 김보미가 어려운 한 점을 먼저 풀어냈습니다. 출발하는 각도가 우선 끌림이 생겨야 되는 자, 불편해요. 이런 뒤돌리기가. 그런데도 김보미 선수 잘 맞춰졌고요. 네. 자, 조금 더 이제 집중력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떤 선택을 할지 오, 끌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네. 자, 짧은 쪽 네. 김보미 연속 득점. 지금 뭐 정확함보다는 자신의 감을 믿고
네, 이렇게 또 끌어줬는데 아. 자, 기스 나지 않고 내공의 진로가 완벽하게 또 만들어진. 네. 네. 정말 중요한 순간에 또 이런 득점들이 정말 힘이 많이 되거든요. 자, 살짝 회전량이 있어야 돼요. 아, 부족합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순간에 조금 더 집중력이 필요해 보였는데 네. 이목적구 파랑궁의 위치가 사실 굉장히 컸던 빅볼이었거든요. 어려운 공 해결하고 오히려 괜찮은 공에서 지금 놓치고 이제 수롱피아비 선수가 또 여기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두 점차 상황. 수롱피아비가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고요. 지금은 아주 얇은 두께가 아니고서는 사실 좀 이런 키스 타이밍도 불편하고요. 사실 득점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았죠. 옆 돌리기로. 자, 스핀볼이 됐어요. 네. 이제 스코어는 7대 4. 김보미가 6세트를 잡아내면 7세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회전을 이용해서 끌었다기보다는 두꺼운 두께에서 분리각을 꼭 만들어내는 스핀볼이죠. 자, 뒤돌리기. 자, 이번에 회전량이 맞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득점을 추가하는 김보미인데요. 내공의 회전량을 딱 적절하게 빼주면서 짧게 만들어낸 김보미 선수에게 조금씩 희망이 뭔가 네.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할 텐데. 그렇죠. 자, 옆 돌리기 됐어요. 와. 김보미 석점 추가하면서 스코어는 9대 4. 두 선수 다 우승컵에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네. 모습인데 아, 김보미 선수 정말 많이 성장했죠. 최고의 LPBA 지금 이 수롱피아비 선수와 이렇게 대등한 경기. 네. 너무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 조금 두꺼웠어요. 그리고 힘도 부족하죠. 아, 정말 콩 한 개 정도 굴룸이 네, 만들어지지 못했는데 일찌감치 딱 멈출 것 같은 공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같은 실수는 사실 나오지 말아야 돼요. 이제 수롱피아비 선수에게 뱅크샷 기회가 또 왔기 때문에 쫓아올 수 있는 여지를 줬고요. 오, 뱅크샷을 통해서 못했습니다. 네, 약간 길게 만들어지면서 지금 아래쪽에 있던 하얀 공만 맞고 말았는데 오, 두 공의 틈이 네, 네. 공 한 개보다는 살짝 컸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공이 맞아서는 득점이 안 되는 네, 그런 배치였습니다. 무조건 앞쪽에 있는 파란 공이 먼저 맞아야 득점이 되는 거죠. 자, 회전량 살려줬고 네. 좋아요. 아, 김보미 선수가 한 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5이닝에 5세트에 5이닝에 뭐 세트를 마무리 졌었는데 네. 지금 자, 6세트
6이닝이에요. 한 점을 만들어내면 이제는 7세트로 향할 텐데요. 처음부터 짧게 볼지 얇은 두께로 직접 됐습니다. 네. 와, 김보미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와, 경기장을 정말 더욱더 뜨겁게 만들고 있는 김보미 선수. 네. 그리고 수롱태아비 선수. 오늘 뭐 최고의 결승전이 또 한번 나올 것 같은 뭐 그런 경기네요. 정말 팽팽했는데 세트스코어 3대1 부담이 컸을 법했거든요. 네. 그런 위기상황을 지금 김보미 선수가 극복을 해냈고요. 아, 응원하시는 분들도 네. 자, 지금 마지막 세트까지 이렇게 경기가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응원할 만 나는 그런 경기가 되고 있네요. 세트 스코어 3대3 승부는 다시 원점입니다. 저희는 마지막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귀중한 우승이 될 수 있는 네. 지금 그런 환경을 김보미 선수 스스로 지금 만들어냈어요. 자, 마지막 세트는 김보미 선수의 또 촉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세트는 9점을 먼저 만들어내면 되는데 네, 똑같은 방법으로 촉을 풀어냈습니다. 세트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초구 득점은 두 선수가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고요. 네. 자, 다음 공 배치인데 자, 김보미 선수 첫 번째 우선 봤던 뒤돌리기가 조금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반대쪽으로 지금 이동을 했어요. 아, 옆돌리기로 시도합니다. 아, 네. 지금은 뭔가 내공의 움직임이 좀 좋지 못했어요. 완벽하게 길게 시도한 건지 정확하게 쓰리 쿠션으로 시도한 건지가 조금 불분명한 네, 진행이 되면서 한 점으로는 조금 아쉬운 김보미 선수의 초우 공략. 돌리기? 오, 네. 지나쳐 갑니다. 아, 굉장히 두꺼운 두께. 아, 밀고 들어가는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뒤돌리기가 길게 빠졌습니다. 네. 네. 사실 길게 만들어내기도 좀 쉽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세트는 두 선수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어떤 이제 마음의 크기도 좀 볼 수 있는 김보미 한 점 추가. 지금은 뭐 심리적인 부분까지 막 다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어려운 어떻게 보면 오늘 뭐 당구의 신이 점 찍어줘 선수가 우승할 수 있는 자, 그런 경기. 아, 너무나 치열한 경기고요. 옆 돌리기. 자, 파란 공 먼저 나가고 지나쳐갔고 그런데 내공이 네, 길게 진행이 됐네요. 네. 자, 보시면 지금은 득점과 포지션을 두 가지 다 노렸어요. 득점이 안 됐을 시에는 수롱페어비 선수에게 다음 공을 주죠. 오, 지금 너무 두꺼운 두께인데 자, 오, 충분했군요. 오, 네. 수롱페어비도 첫 득점 올립니다.
3 쿠션 이후에 조금 짧은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었는데 회전량이 끝까지 긴 쪽으로 잘 전달이 됐습니다. 수롱피아비 선수가 여기서 지금 뭐 앞돌리기, 뒤돌리기, 옆돌리기 다 있는 배치인데 네.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걸고 있는 수롱피아비 선수. 네, 지금 조금 강했죠. 붙어있는 공을 터치할 때는 굉장히 내공의 스트로크가 잘 돼야 돼요. 조금만 지금처럼 빨라도 바로 원쿠션 이후에 휘어지면서 각도 형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뭐 선택은 조금 과감하게 해봤지만 수롱피아비 선수가 생각했던 그런 스트로크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옆돌리기 시도했는데 끌림이 너무나 많이 됐죠. 그 좋았던 김보미 선수 4세트와 자 5세트와 6세트를 잡아냈던 김보미 선수가 네. 네.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딱 오니까 뭔가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네. 살짝 큐미스가 났던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옆돌리기로 득점을 올립니다. 마지막 세트에 와서는 김보미 선수에게 먼저 기회가 사실 왔거든요. 그 기회가 지금 무산되면서 계속해서 수롱피아비 선수에게 흐름이 좀 넘어가고 있는 네. 좋은 배치들이 지금 잘 쓰고 있어요. 수롱피아비 선수가 맞춰낼 수 있는 형태들이 네. 좋아요. 네. 이번에도 놓치지 않았고요. 수롱피아비의 연속 득점 스코어는 3-2. 지금은 조금 쉽지 않게 배치가 돼 있죠. 네. 자, 지금 빗겨치기는 하얀 공이 또 내 공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신중한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두께 설정이 잘 되고 출발이 돼야 네. 득점전으로 이동을 하고요. 파란 공의 위치가 그리고 단쿠션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으면 득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따라가는 순간에 뭐 키스를 빼내지 못했고 사실 두 선수 모두 이때쯤 되면 뭔가 우승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생각에 그렇죠. 심리적인 부분이 참 크게 작용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런 마지막 세트에서 몇 점 네. 뭐 큰 점수가 아니잖아요. 네. 단 9점으로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선수도 안 떨릴 수가 없습니다. 네. 강하게 밀어쳤던 공이 넘치고 마네요. 좀 더 회전량을 줄여줬어야 네, 되는데 아니면 처음부터 끌어주는 시도를 했더라면 넘치진 않습니다. 네. 워낙 멀리 있는 공이니까 끌어주기에는 또 부담감이 되고요. 계속해서 자리로 돌아가며 이렇게 손에 있는 땀을 닦아내는 김보미 선수. 네. 그쵸, 긴장감이 올라오죠. 네. 길게 자, 회전이 오
지나쳐가네요. 충분히 길게 뭐 진행이 된 걸로 보이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조금 짧아진 네. 모습이었죠. 뭐 7세트까지 오는 과정에서 테이블 상태도 조금씩 바뀝니다. 아, 원뱅크예요. 자, 지금 확실히 마지막 세트에 와서는 김보미 선수 자, 지금 실수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앞선 세트와 달라진 모습인데요. 그 초구 득점 이후에 다음 공 공략했을 때 선택이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 이후부터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경기 진행이 되고 있고 수롱피아비 선수는 앞돌리기 짧게 네. 네, 맞춰 냈습니다. 스코어는 4대 2. 마지막까지 승부를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뭐 굳이 좁은 쪽으로 바로 보기보다는 대회전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배치입니다. 그렇죠. 짧은 각으로 진행이 되면 빠질 데가 없기 때문에 네. 좋아요. 네. 수롱피아비의 연속 득점. 오늘 경기 시작 전만 해도 뭐 김보미 선수 자신감 있게 네. 경기 플레이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우승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은 좀 끌림이 덜했죠. 석점차 상황 수롱피아비가 앞서고 있고 김보미가 다시 공격을 시도합니다. 지금 마지막 세트 들어서 안 풀리고 있는 김보미 선수가 뭔가 살아나는 시점이 필요한데 네. 자, 배치가 우선 중요해요. 김보미 선수에게는. 세밀한 공격을 시도합니다. 앞돌리기 차이는 연속 공타 김보미. 네. 지금 김보미 선수가 마지막 세트에 들어서는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이 멈춰 버렸습니다. 네. 너무 지금 정확하게 지금 공략을 해보는데 오히려 지금 이런 스트로크이 전혀 맞지가 않고 있죠. 위기 상황이 찾아왔는데요, 김보미 선수. 지금 코너를 또 이렇게 돌려냈는데 자 올라오는 득점이 와 지나쳐 봤습니다. 수롱피아비 선수에게는 정말 좀 지금 이 빠져나가는 모습은 운이 없다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겠는데요. 네. 반대로 김보미 선수는 이런 순간에 이제 점수가 나와야 돼요. 네. 한 점을 어렵게 추가하는 김보미. 득점이 나와도 조마조마합니다. 네.
농구 경기가 응원을 하는 선수를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응원을 하게 되면 정말 네, 제대로 쳐다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슬한 장면이 너무 네. 많기 때문에. 아, 이 공이 빠집니다. 한 점만 올리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스롱피아비에게 기회가 찾아오고요. 마지막 세트 참 쉽지가 않네요. 네. 참 절묘하게 지금 딱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코스로 진행이 됐어요. 네. 득점이 안 되는 딱 진행은 저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 모든 지금 응원하시는 분들이 아쉬워할 정도로 두 선수는 너무나 힘든 싸움이고요. 자, 기스 없이 득점이 오 빠지네요. 와. 지금 수롱피아비 선수의 대회전은 조금 더 넉넉하게 돌아 나갔는데 오, 수롱피아비 선수의 공도 지금 이렇게 짧게 빠지니까 예. 자, 이런 게 이제 테이블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선수들의 심리 상태도 흔들리고 있고요. 김보미의 타임아웃. 고민을 신중하게 해봅니다. 네, 지금 노란 공을 이용해서 더블 쿠션을 시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키스가 지금 빠질지 안 빠질지가 좀 고민이 되는. 키스를 우선 빼내면서 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와. 키스 빠졌는데 내공이 네. 파란 공을 건드리네요. 내려가지 못했네요. 내려가는 각도가 사실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 또 키스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시도를 해봤는데 네. 득점이 되지 않고 수롱피아비 선수에게도 어려운 배치입니다. 뱅크샷 네. 시도하는데 직접 공략은 좀 어렵다 보니까 3뱅크 이후에 파란 공이 맞아야 돼요. 그것도 한쪽 면에 맞아야죠. 와,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뱅크샷 같아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네, 수롱피아비 선수가 또 이렇게 해내. 네. 역시 뭐 수롱피아비 선수 한참을 수롱피아비도 바라봤습니다. 이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 번의 우승을 거머쥐었던 수롱피아비 선수. 자, 여기서 마무리 짓는 원뱅크. 자, 조금 얇게 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네. 살짝 더 조금만 더 밀렸더라면 충분히 득점이 가능했거든요. 지금보다 천만 더 얇은 두께가 네. 필요했는데 아쉽습니다. 두 선수 지금 마지막 세트에 와서 네. 김보미 선수가 또 이런 네, 모습이 나올 거라고는 정말 저희가 생각하기 쉽지 않았는데 자, 계속된 실수가 나오다 보니까 김보미 선수 지금 어렵게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원뱅크. 뭐 옆돌리기인가요? 원뱅크. 자, 됐어요. 네. 아, 참 쉽지 않은 승부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수롱피아비 선수가 풀세트 접전 끝에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자, 김보미 선수로서는 너무나 또 아쉬울 수밖에 없는. 네. 그래도 너무나 잘해줬는데. 네. 자, 첫 결승전에 올라가서 이제 준우승을 자, 김보미 선수가 했고요. 스롱피아비 선수는 통산 네, 4승 달성을 네.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아이처럼 기뻐하는 미소와 팔을 번쩍 들어올리는 모습까지 보여줬고요. 네. 역시 뭐 스롱피아비 선수가 네. 네. 그냥 최고의 선수는 아닌 거란 걸 마지막 세트에는 또 보여줬어요. 또 김보미 선수가 5, 6세트 따라 붙으면 흔들릴 법도 한데 내가 그렇죠. 강자다라는 모습을 뽐내줬거든요. 네. 두 선수의 오늘 결승전은 정말 재밌었는데 자, 뭐 김보미 선수의 첫 번째 우승은 나오지 않았고 아 김보미 선수 네 지금은 또 활짝 웃네요. 하지만 정말 잘 싸워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기회로 이제 김보미 선수는 밀어야 되겠고 우선 뭐 두 선수는 또 만남이 또 금방 성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월드 챔피언십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두 선수의 맞대결을 또 기대해보고 자, 오늘 경기는 우선 너무나 재밌었던 경기가 수롱피아비 선수 다시 또 우승했다는 네,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드리면서 오늘 뭐 경기 내용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두 선수 네. 자, 오늘 뭐 딸의 우승을 한번 네, 지켜보려고 했던 김병호 선수의 모습도 카메라에 보였는데 다음 기회로 밀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좀 아쉬움을 삼키는 듯한 눈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응원 정말 열심히 했을 김병호 선수일 텐데 자, 뭐 김보미 선수가 워낙 최근에 상승세기 때문에 네. 조만간에 또 우승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예, 마지막에 마지막 원뱅크 뱅크샷 네.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아 그리고 또 하는 모습이고요. 네, 스롱피아비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죠. 네, 큐를 돌리는 세레머니. 와. 스롱피아비 선수 네 너무나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구 불모지에서 태어난 이 수롱피아비 선수가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또 오게 됐고요. 또 자신의 어떤 굉장한 노력을 이렇게 표현하는 수롱피아비 선수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단할 수밖에 없어요. 네. 사실 저 정도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승부가 정말 팽팽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수롱피아비 선수는 항상 짜릿한 승부를 또 많이 만들어내는데 네. 오늘 또 특히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함께 주신 내빈 여러분 이어서 시상식이 진행되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시타 성공하셨습니다. 크라운에테 기종표 단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크라운에테 기종표 단장 자리하셨습니다. PBA 장상진 부총재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PBA 장상진 부총재입니다. 자, 경기장에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만 네, 그 응원석에 계시죠. 블루원엔젤스 윤재현 구단주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고요. 네, 블루원엔젤스 윤재현 구단주. NH 농협 카드 그린버스 윤상훈 구단주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NH 농협 카드 그린버스 윤상훈 구단주입니다. 오늘 가슴을 쓸어내렸던 TS샴푸 프라다 장기영 구단주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중간에 그런 네. 모습이 한번 비쳤었죠. 네, 그렇죠. TS샴푸 프라다 장기영 구단주도 시상부터 하겠습니다. 월맹 탑랭킹 시상하겠습니다. 시상은 PBA 장상진 부총재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단일 경기 베스트 에버지를 기록한 선수에게 수여되는 특별상입니다. 웰뱅 탑랭킹이 그 지정되기 전에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 상은 웰뱅 탑랭킹이 되겠는데요. 번째입니다. 대회 탑 에버리지가 일곱 번째인데요. 네, 웰백 탑 랭킹이 지정된 이후에도 지금 다섯 번째가 되네요. 네, 다섯 번째 웰백 탑 랭킹 이미래. 네, 주인공 이미래 선수입니다. 32강 경기에서 1.812를 거둬내면서 최근 이미래 선수 사실 경기력이 조금 좋지 못하면서 좀 네, 기복이 좀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그래도 32강전에서 굉장히 높은 네.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보너스 상금이죠.
네, 이민혜 선수에게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혜 선수가 상금 200만 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한 번의 기로 해당 세트를 마무리할 경우 주어지는 특별 상금 1000만 원입니다. TS 샴푸 퍼펙트 네. 나올 뻔했습니다만 아쉽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진 네, 이번에도 퍼펙트 큐의 주인공은 네. LPBA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내내 나오기를 바라셨죠. 네,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네. 본격적인 시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지게 싸워준 선수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크라운에테 기정표 단장께서 함께 해주실 거고요. 7전 8기 끝에 네, 결승전에 올라왔고요. 1345일의 기다림 끝에 결승전을 밟았으니까 앞으로 이제 챔피언이 되려면 남았겠죠. 준우승자 김보미 선수입니다. 네, 오늘의 준우승 주인공 김보미 선수입니다. 네, 멋지게 싸웠습니다. 네. 김보미 선수 오늘 사실 경기 정말 대단했어요. 네. 아쉽게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김보미 선수 앞으로가 뭐 정말 뭐 이런 결승 무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날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를 다시 또 기대하는 선수. 그리고 뭐 네. 오늘 우승했으면 김병호 선수 울었을 텐데. 네. 지금도 약간 눈가가 촉촉한 듯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크라운에테 기종표 단장님께서 나와서 함께 해주실 거고요. 챔피언 이 선수는 자기 이름을 자기가 부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크라운에테 LPBA 챔피언십의 챔피언의 이름은 피아미 스롱 피아미. 네, 오늘의 주인공 여덟 번째 챔피언이죠. 스롱 피아비입니다. 통산 지금 4승을 만들어낸 네. 스롱 피아비 2천만 원과 네,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올 시즌 정규 투어에서만 2승째죠. 그렇습니다. 누적 상금 3위로 뛰어오릅니다. 김가영 선수의 뒤를 이어서 시즌 두 번째 또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네. 선수가 되겠네요. 시즌 첫 대회에서도 우승이었는데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뭐 2차전에서도 준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유종의 미까지 또 거둔 우승입니다. 시즌 출발을 너무 좋게 하다 보니까 스롱피아비 선수를 좀 많이 응원해 주시던 한국 팬들이 최근에 좀 성적이 안 좋다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돌았죠. 네. 그렇지만 수렁피아비 선수 사실 꾸준했습니다. 네. 네. 지금 수렁피아비 선수 평균 득점이 전체 LPBA 선수들 중에서 1위 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렁피아비 선수 뭐 실력 유지가 그대로 되고 있고요. 네. 네. 수렁피아비 선수도 자, 네 번째 우승인데도 예, 다시 또 이렇게 눈물을 보이는 그만큼 뭐 우승을 하는 게 어렵죠. 네. 지금 LPBA에서는 임정 선수가 5승, 네, 최다승을 거뒀는데 뭐 스롱 피아비 선수가 바짝 뒤를 쫓고 있습니다. 간절히 들어올리고 싶었을 우승 트로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는데요. 맞죠. 상금 2천만 원과 함께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수렁피아비 선수 뭐 사실 국내 많은 당구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예요. 네. 최근에는 뭐 TV에도 좀 많이 출연을 했고요. 정말 스타 같은 선수인데 오늘 뭐 경기 정말 대단했습니다. 프롬펜에서도 차로 3시간을 더 가야 되는 캄봉참에서 태어난 이 네, 손끝이 까맸던 이 소녀가 네, 대한민국에 와서 LPBA 챔피언 네 번째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우승 소감을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롱 피아비 선수에게 먼저 박수를 보내주시고요. 네, 이어서 스롱 피아비 선수의 우승 소감을 듣겠습니다. 지금 1년 만 된 것 같아요. 우승돼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아직 한국말 잘 못해서 저 블루원 리조트 윤채 부회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사랑해요. 또
크라운회태 윤영타 회장님 대회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PBA 심판진, 운영진, PBA 오빠, 삼촌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SY 그룹 회장님 저 연습장 지원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수원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남편도 몇 개월 전에 카무리에 가서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카무리에 뭐 학죽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이제 한국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저도 앞으로 PRB 스포츠 종합센터 설립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무리에 어른 곰 나무들 좀 진짜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대한민국들 PRB 많이 도와주세요. 저도 김평욱 매니저 저 항상 옆에 있고 너무 고맙고 또 우리 팀 그 오빠 동생들 너무 고마워요. 또 오늘 저 캄브리아 친구 왔어요. 네. 제가 10년 만에 캄브리아 사람 와서 응원한 거 제가 너무 처음이에요. 네. 유나라고 있어요. 저 지금 수원 저 같이 지내고 있어요. 네. 고마워요. 또 많은 선생님 또 제가 10년 동안 좀 감사분이 있어요. 그 한솔 조직원 당구장 삼촌이 있습니다. 그동안 삼촌 연락 못했고 이모도 항상 보고 싶고 너무 고맙고 죄송하고 요즘 너무 바빠서 못 찾아서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쫓아들게요. 또 한마디 말이죠. 네네 하십시오. 봉파온 복마에 태깜부지에 니엔 그냥 복굿 반째 좀 내 쫀쩌 타이. 네, 해석 안 해도 알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빠매, 형도 또 반째 좀 내 하이. 아빠, 엄마, 나도 생했어. 감사합니다. 네, 스롱피아비 선수였습니다.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요. 진심이 가득 담긴 부모님을 향한 한마디까지. 네. 들어봤는데요. 주인분들 빠짐없이 네. 자,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확실히 이제 한국 생활이 너무나 사실 익숙이 되다 보니까 뭐 인터뷰도 너무 잘하고요. 네. 뭐 좋은 경기력까지 확실히 이제 LPBA의 최고 정상에 있는 선수답게 너무나 좋은 경기력까지 오늘 잘 보여줬네요. 네, 멋진 승부였습니다. 결국 스롱피아비 선수가 우승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백창용 해설위원, 저는 신예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